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캠핑카를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굿잡. 와우! 굿잡.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이 뭐 맨날 부산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긴 어딘지 아시나요? 스타 모빌에 왔습니다. 현재 영남권에서는 아주 알아주고 있는 캠핑카 회사죠. 스타 모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부스 찾아왔는데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아, 본부장님이 오늘 저기 서울 출장 갔습니다. 아, 네. 그러면 누가 소개를? 아, 저희 회사에 그 서비스센터를 총괄하시는 서비스센터 센터장님 계세요. 아, 센터장님. 네, 전국 서비스센터 총괄하시고 본사 네. 이제 센터장님 계신데 네. 센터장님이 분명히 또 잘해드릴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추워서. 어우, 어마어마한데요? 혹시 센터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밖에 계십니다. 아, 밖에요? 아, 알겠습니다. 괜히 들어왔네. 어우, 공장이 좋아요. 오! 부산이 원래 이렇게 추운 데였나요? 센터장님 찾기도 힘드네요. 혹시 센터장님? 혹시 센터장님? 예, 맞습니다. 어우. 네, 거의 뭐.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쁘신 분이죠? 본사에 오래 있진 않습니다. 외국으로 돌아다녀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보여주실 차량은 뭔가요? 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ST5. ST5? 예, 5 차량이시고요. 7보다 밑단계고, 밑단계. 근데 이제 옵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7하고 동질감 있게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러 가실까요? 예, 가시죠. ST5고요. 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화물칸에서 세븐처럼 확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축 연장은 안 했다? 축 연장이 없고 네. 그대로의 1톤을 그대로 해서 캐빈을 얹은 형식이고요. 기존 순정차에 그대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럼 건들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무리 같은 것도 없고 내부 물이나 아니면은 뭐 하중이나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무리가 세븐보다는 세븐도 이제 연장을 했지만 이제, 그만큼 맞춘 게 있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덜하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좀 회사에서 좀 쉽게 작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열었는데 네. 좀 쉽게 작업을 네.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이제 밑에 하부 보강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부 보강이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 바퀴가 재밌어요. 예, 이 지금 휠베이스가 기존에 얘가 달려있던 휠베이스보다 확장이 돼 있고요. 네. 그 확장된 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전에 나갔던 차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시면은 허브 스페이스를 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탈착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정성이 조금 의심이 된다. 네네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쪽 이제 하부 보강 쪽 기술 이사님께서 직접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허브 스페이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순정 휠처럼 보여요. 아, 맞네. 예, 순정 휠처럼 보였는데 확장은 허브 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휠 만든 회사가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롤링 부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맞죠, 맞죠. 이제 뭐 대교나 이런 거 넘어갈 때 네네. 옆에 화물차 하나 지나가도 엄청 엄청 흔들리는데 저희는 좀 그거를 좀 많이 완화하기 위해서 네. 휠 자체도 휠 회사에 업체에 해가지고 저희 기술사님이 제작을 했고요. 네네. 보시면 안에 내부 쪽 보시면은 네. 저쪽 팟 스프링 보강하는 부분 해가지고 저 안쪽에 지지해 주는 거 충격 완화해 주는 네. 스프링까지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하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술 공개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부 보강은 하는 사람과 만드는 제작의 노하우니까 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게 예쁘다. 예, 색깔도 이제 좀 바랬으면 맞죠. 네. 순정, 이제, 휠은 순정 같은데, 네. 저 안에 이제 스프링이나 이 부분은 뭔가 좀 네네네. 제작을 한 듯한 느낌으로. 튜닝한 것 같아요. 예, 완전 튜닝으로 네. 했고요. 그래서 하부 보강에서 롤링 부분을 좀 많이 잡았어요, 저희가. 이거 개인적으로 해도 되게 비싼데. 예. 와, 이거 기본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옵션이 아니고. 아니, 옵션표. 아, 옵션이야? 얼마 옵션이죠? 얼마 옵션? 아, 단가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AS 센터장이다 보니까 단가까지는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주문하실 때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안 비싸겠죠?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이 하부 보강을 좀 많이 중점을 뒀어요. 휠은
그냥 기본이죠? 예, 휠은. 어, 휠은 기본이고 그 롤링이나 이거 그렇죠. 보강 옵션. 이제 유로비전으로 이제 창이 다 있고요. 어, 고정식 변기가 있나 봐요. 예, 저희 이제 고정식 변경은 기본. 기본. 유로비전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모토홈 위주로 갔을 때 네. 고객님께서 아 나는 이거 안 쓸래 그러면 빼드리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근데 아. 기본 옵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돈을 깎아주네 빼면. 아. 신나 않을 것 같아요. 저 안쪽에 가서 사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서비스 도어 쪽 저쪽 네. 네. 저 반대쪽으로 가보실까요? 반대로 네. 서비스 도어를 한번 보시는 게 이 안에 공간을 저희가 좀 텐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럼요. 캠핑인데 캠핑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요. 확장 공간이 되게 넓어졌어요. 넓다. 이야.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해 드리려고 하시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도 외쪽으로는 안쪽으로 다 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최대한 이 공간의 스페이스를 좀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넓다. 이게 지금 와. 그래서 이제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가죠. 네네네. 여기 진짜 넓어요. 예. 이게 아, 네. 표현이 안 되는데 뭐 폭이 한 70? 80? 아, 그거 넘습니다. 막, 아, 그죠? 80 정도. 아니, 넓습니다. 그냥 넓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샤워기가 좀 틀려진 게 원터치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맞죠. 이게 편해요. 예, 원터치 네. 형식이라 쓰시기에 훨씬 편하시고요. 네. 어, 그리고 밖에 외부적으로 220하고, 뭐 보시면 시거제까지. 정리해서 쓸 수 있게. 정리 쓸 수 있게. 예, 캠핑이니까. 그렇죠. 등도. 등쪽 네. 양쪽이 다 달아가지고 한쪽만 키고 상관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다 달아서 저쪽으로도 이쪽으로도 킬 수 있고 저쪽으로도 킬 수 있고 예 네. 편의를 좀 많이 봐드렸고요. 디스플레이 키면 스타모빌 이름이 뜨는 오. 4채널 이제 블랙박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타모빌에서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도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책임을 져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행상의 안전이나 그리고 이제 도심에 이제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네. 이 블랙박스가 됐다 안 됐다 하면은 이게 뭐 혹시 말해서 이제 테러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맞죠, 맞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책임을 져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센터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풀사이즈보다 좀 약간 아담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길이가 한 몇, 얼마나 차이나요? 다른 뭐 세븐하고 봤을 때 어, 한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80cm? 예. 어 길이가? 예. 뒤에 확장. 그럼 약간 운전하기도 편하겠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차량의 순정 차량 상태에서 캐빈만 올라간 상태라 네. 전체적인 부분은 다 순정 올 순정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전하셨던 차주분들이나 아니면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들은 좀 편하시고 그리고 어떤 차주분들은 여성분들도 운전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편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 워크스루벤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길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워크스루벤 자체도 그냥 특장 올려서 주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본다고 하면은 뒤로 확장핏이나 옆에 폭만. 그쵸. 폭만 워크스루벤보다는 넓고. 폭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워크스루벤이.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안에 공간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승인이 날 때 5인승으로 승인이 나요. 5인승이요? 예. 대박. 어, 제가 봤을 때 제 판단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쓰기에는 딱 적당하다. 빨리 보고 싶네요. 빨리 보시죠. 그럼 내부로 네. 가실까요? 어, 보시면은. 안에 발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을 선호합니다. 수동 맞습니다. 아우, 그래서 감사합니다. 빼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아 예. 먼저 들어가시죠. 예 보시면 아 근데 일단 아 일단 예. 문부터 문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유럽 스타일이네. 유럽 스타일로 바뀌었고 이 쓰레기통도 옵션이 아니라 달려서 나와. 기본. 유럽 문짝이 달려 있는. 그렇죠. 유럽에 이게 항상 달려. 있어요. 저는 이거 쓰레기통으로 쓰기 아까워서 막 신발장 아, 아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써요. 예 그러신 분들 많고 예. 보시면은 약간 유럽 스타일이 맞아요. 색깔감이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색감이 유럽 스타일인 것 같고 모터홈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네. 하부나 상부로 문이 완전히 밀착이 안 돼서 어. 겨울철 바람 들어온다든가 맞아.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진짜 바람 많이 불 때는 맞죠. 완전 아니 냉각 자체가 밀폐형이네. 밀폐형으로 딱 잡아주는 이 센치가 아, 이게 한 3mm 정도 더 기존에 있던 거 3mm 그러네요. 정도 있어요. 우리 차량보다도 훨씬 그렇죠. 그리고 이중으로 돼 있죠. 그러네. 바깥에도 잡아주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밀고 바깥에서 한번 공기층 아... 잡아주고 그래요. 여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V5 차량에 장착을 하고 있어요. 모기장 부분도 있는데 모기장이 기존에 보면은 끝에까지 왔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 아... 미세 틈. 네네네. 여름철에 많이 쓰는데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쵸, 맞죠, 요 미세 틈에 양쪽으로 소를 넣어서 모기장도 아... 조금 더 많이 세심하게 배려를 했고요. 이제 빡 들어가 보시죠. 먼저 들어가세요. 아 예, 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우와, 잠시만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뒤에 고정식 침대가 일단 있네요. 예, 무조건 저희는 뒤쪽은 무조건 고정식 두 명이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예. 아, 짧은데 차가 안 큰데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아, 싱크대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거기에 벙커베드까지. 아, 나 벙커베드 너무 좋아. 벙커베드요? 야, 이건 낫지 않다.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딱. 예. 아니, 어른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벙커베드가 낮아서 싫었는데. 아, 얘는 지금 저희가 벙커를 좀 높였어요. 예. 상단 쪽으로. 그리고 테이블 변한 침대잖아, 얘도. 예, 얘도 와. 침대죠. 소개를 한번 쫙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럼 앞쪽부터. 보시면은 벙커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딱 서서 봤을 때 저 위에 상단에 가구가 턱이 내려오게 되면. 네. 딱 봤을 때 앞이 막혀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가구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리게 됐죠. 아, 진짜 엄청. 이게 높이가 벌써. 아니, 실제 높아요? 하나, 둘. 80, 800 나오겠네. 네, 안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락방 올라가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이제 벙커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기존과 같이 문이 있고,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앞에 벙커에 핵기창을 넣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핵기창을 저희가 지금 다 없앤 상태예요. 어, 왜? 저 핵기창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고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겨울철. 핵기창으로 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막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러네. 왜냐면 벙커 쪽으로 온수매트나 전기매트를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위에서 올라오는 냉은 근데 또 해달라면 해주시죠. 아, 저거는 제가 권한이? 예, 권한이라기보다는 아, 추천하지 않는다. 권장해드리진 않아. 아, 만약에 아, 괜찮아요, 감내하고 쓸게 해도. 근데 이제 추후에 후회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 후회할지언정 난 달고 싶어. 아, 그러면 뭐 해드려야겠죠. 네. 쨔은 한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 예. 네네. 그리고 보시고 이제 가구 색깔이 전체적으로 밝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5보다 좀 밝은 색으로. 왜냐면 내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5는 좀. 네. 약간 어두운 색이어서. 네. 들어왔을 때 색감이나 보면 좀 다운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어차피 캠핑은 즐겁자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내부를 완전히 밝은 색으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네. 톤을 좀 업 해가지고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패블릭 지금 이 시트 자체도 보시면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 보시면 바닥재나 이런 부분에 밑에가 너무 고정이 안 되니까. 네. 나무판을 깔아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건 안 하고, 왜냐면 이제 쿠션감, 일단 주무실 때 쿠션감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나무판은 어떻게 깔아요? 나무판은 저희가 이쪽에서 봤을 때 깔아달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재단해가지고. 아, 여기다가? 뒤에다가? 그렇죠. 이 뒤쪽 안쪽에 넣어가지고 재단을. 네. 해서 넣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벼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 가벼워요. 이거를 주로 침상 변환을 하시는. 방석 하나 드는 건 무게. 예. 그래서 침상 변환을 하시는 분들이. 아, 무거워.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이라고 판단이, 여성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보시면 이 공간을 많이 없앴어요.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빽빽한데 나무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커져가지고. 아. 최대한 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판이 없으니까 매트리스 놨을 때 이제 누웠을 때 편안하게. 이게 단점도 있긴 있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한데. 근데 그 단점은 차라리 이거 안정적이고. 그렇죠. 넓은 테이블로. 그렇죠. 승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테이블이 올라와서 회전이 되니까. 네. 이쪽 양쪽에서 이제 보실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수입 모터홈이나 수입 카라만 같은 경우 보면 뒤에 나무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 이걸 없애는. 네. 주세요.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체 전 뭐 그 나무판이 미세한 무게이지만. 네네. 차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네. 그걸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왜냐면 차가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럼요. 예. 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벙커 쪽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항상 쉴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예, 전화 두 개 갖고 다녀. 무슨 영업맨도 아닌데. 그쵸? 계속 전화가 와서. 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통화로 해서 해결해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아, 그럼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벙커 쪽을 보시면은 일단 보험 커버하고 추락 방지 매트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건너뛰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추락 방지 매트. 이거는 뭐 짐을 놓으신다든가 할 때 뭐 쓰시는. 네네네. 거고요. 아기들 잘 때. 애기들이. 그렇죠. 혹시나 위에서 잘 때. 네. 이게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뒤척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국내에 없는 게 있어요.
국내 모터홈에. 아, 없는 게 있어요? 네,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수입 모터홈에 다 있거든요, 저 무조건. 있어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됩니다, 저. 짐을 놔도 짐이 운행 중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무조건 달아드리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기본. 예, 그리고 보험 커버. 그렇죠, 보험 커버. 저거 있어야 됩니다. 앞유리에서 냉기랑 온기랑 다. 여름에는 열기가 엄청 들어오고, 예, 그렇죠. 겨울에는 저기서 와 바깥이랑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막아주고 네. 이제 보일러 돌렸을 때 그 내부에 이제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열 손실을 예. 최소 줄여주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는 메이커 에바스페커. 아 그렇죠. 에바스페커 D5. 이게 지금 그럼 바닥 온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예. 바닥 난방 아니죠? 아니요, 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예. 온수 바닥도? 예. 오 마이 갓. 이 밑에 바닥 난방 가격이 온수. 걱정되기 시작한다. 바닥 난방 온수 매트 거기에 이제 온풍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빼서 침상까지 온수 매트. 뒤에 그 오 우와. 예. 이 뭐야? 온수 매트 커넥터입니다. 보시면 저희 공포 보시면 저희 얌전하게 접혀져 있는 저 친구. 요게 예, 뒤로 가는. 이 이제 이쪽 뒤쪽으로 고정 침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와 잠깐 스포를 하자면 여기 두 명이 잘 수 있는 매트리스 좋다. 예, 매트리스는 이거는 유러피안 스타일입니다. 네. 유럽에서 인증받은 매트리스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7, 5 다. 와 고정 침상에 들어가는 거죠. 매트리스를 쓰게 돼요. 선생님, 예. 짱이에요, 진짜. 아, 짱님, 감사합니다. 오, 가격이 걱정되긴 합니다. 아, 가격. 네. 예, 그렇죠. 일단, 이제 벙커 쪽 끝났고, 이제 변화 침상. 변화 침상 변환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네, 한번. 아, 일단 침상 변화는, 일단 테이블을 올리는 형식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네네. 테이블을 보시면은, 저희가 하단에 네. 레버를 밟아요. 네. 레버를 아. 밟으면, 테이블이 쓱 올라오게 됩니다. 단계 조절이 돼요. 완전 편리. 아 높이 조절도 되네. 예, 단계 조절이 돼요. 한번 멈추고 또 한번 멈춰서 올리고. 그래서 아까 야. 제가 말씀드린 게 요 공간이 좁아도 네. 저쪽이라서 아, 됩니까? 아, 저쪽으로 들어가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테이블이 어? 밀립니다. 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와. 요 밑에 보시면 회전 락이 있어요. 저희가 회전 락을 레버를 오 마이 갓. 자, 입장하시죠. 어, 감사합니다. 아, 유럽 스타일. 예, 입장하시고 다시. 아, 네,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인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이 차가 네. 4인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기자기하고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테이블을 봤을 때 4인 기준이 맞고요. 그 애기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5, 6인까지는 다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침상이 여기서 두 명이 잘 수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한 명 잔다고 보고요. 한 분 자고요. 네. 저기가 거기서. 지금 두 명이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는 사람이 다섯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인승 차에 5인치 침. 그렇죠. 난 저는 이게 3인승 차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어, 벨트 안전 벨트 있으니까. 있네. 네. 운행 중에 가능하시고요. 아. 센터장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걱정되네요. 가격은 네. 일단 뭐 저희 네, 지금 이제 안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 이 상태고요. 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밀리고 뒤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레버를 사용해가지고 다 고정을 하고 빼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수리해줄 때 이 부속값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 네, 이 테이블도 이 차에 달려 나오는 거니까. 아, 기본, 이건 네, 기본이잖아요, 무조건. 예, 테이블 무조건 기본이고요. 아, 걱정되긴 합니다. 우리, 네,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아, 네. 잠시만,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레버를 내려서 야, 회전. 이게 회전이 되는 건 회전돼서 처음 그렇지. 봤네요, 제가.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해서 탁. 네. 얘가 침상 변환을 할 때 앞에 락을 그 아까처럼 똑같은 밟아주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탁탁 걸리면. 이제 변환이 침상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침상 변환할 때는 또 간단해요. 얘 하나 놓으시고요. 땡기고. 얘 하나 땡기고. 끝. 얘 딱 눕히면 침상 변환이 끝나게 돼요. 딱 해서 얘 땡기고 소파만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넣어주면 침상 변환이 끝나게 돼요. 야 이거 도미노 잘하셨네. 여기서 딱 한 분.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누워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누울까요? 네네네. 아.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그럼. 아, 예, 그렇게 하시죠. 네네. 제가 누우면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편안함이. 아, 예, 제가 뚱돼지가 누워봐야.
아이고 자고 싶다. 아 지금 아침부터 부산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딸이랑 누우면 딱딱해. 오 뭐야 이거 2인 자겠는데? 애기들 하고 같이 자면 2인 자지. 그래서 여보? 저는 자기야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 구조를 좀 마음에 많이 들어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편하다. 이게 뭐지? 쿠션감이 좋죠 소파 자체가. 네 단단하지도 않은데 누우면 편안함. 그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 야 더 넓어. 아 그래요? 아 뒤에 고정 침상보다 더 넓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여기도 쿠션이 좋네. 뭐지? 겁니다. 아니 원래 이 앞쪽은 아이밖에 못 넣거든요. 아 근데 앞쪽이 넓어졌어요. 확장으로 저희가 바뀐 거예요 원래? 네 요번에 바꾸면서. 와 미쳤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어른 충분히 두 분 주무시고요. 밑에 주무시고 저쪽에 두 분 주무시면 5인 딱 떨어지죠. 5인 승차에 5인 숙박 딱. 그래서 SD5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SD5입니다.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와 이거 진짜 이걸 진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센터장입니다. 이 회사에서 제일 보기 힘든 사람. 굿잡입니다. 아 굿잡. 야 이거 진짜 내려가기도 네. 어렵지 않아요. 예, 애기들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하나 TV라면 거기 있는 쿠션을 밟고 애기들이 내려올 수도 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오버한다 하지 마세요.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오버하는 거는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진짜. 좀 오버를 안 한다. 와, 얘가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은 화장실로 가나요? 화장실로 한번 가시죠, 네. 이제. 아까 보셨던 고정식 변기. 네, 기본으로 달리고요. 코너 세면대.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냥 보는 것보단 공간이 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두려운 게 네. 입구가 저희 뚱뚱한 몸이 지나갈까 해서 어디 한번 지나가 또 제가 잡아주시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네요. 아, 예. 아. 머리를 넣는 순간 안에 공간이 확장감이 있으니까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예. 뚱뚱이가 앉았을 때 얼마나인지 카메라 들어와 주십시오. 아, 예. 보이죠? 바닥 면적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요런. 그러니까 좀 5가 약간 시크릿하게 숨겨진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빠지겠죠 당연히. 네. 아 당연히 그거 빼서 네. 우리 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앉아서 시킬 수 서봐! 서봐! 이놈 시키야! 뻘러리를 그렇게 뻘짓을 하고 그래! 그런 거. 그렇죠. 밖에 있으면 막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렇죠. 오. 스페이스를 좀 감췄는데 이제 야 그런 그 부분이 미쳤다. 와 거울도 달려 있고요. 한번 잠깐 봐. 이거 찍어줄래요? 예. 댐퍼. 예. 댐퍼 적용.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이거 없으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무조건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습기를 얘가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창문은 없는 데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없는 왜냐면 이게 그거예요. 누수 걱정. 천장에 대한 누수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달기를 좀 힘들어하는 업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공장장님하고 네. 좀 많이 연구를 했죠. 누수를 최대한 잡아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위에 좀 집약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등 자체도 네, 제가 잡겠습니다. 안에서 터치. 천장이 이게 없는 데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기 쓰셔야 되니까 220V 컨센트. 네. 그리고 수건 놓고 수납하셔야 되니까 수납장. 예. 그리고 이제 커튼 해서 레일 걸어 주시고 샤워 커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캠핑을 가서 샤워를 할 때 네. 물이 안 빠짐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아쉽겠지만 바닥에 레일이 이렇게 층으로 지면은 네. 물이 절대 안 빠집니다. 맞네요. 구백 안 잡혀서. 네네. 그리고 저희는 아래쪽으로 잡아서 위쪽에서 뿌리면 이제 원터치 팝업이야 원터치 네. 팝업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겠다. 그래서 좀 바닥도 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미쳤다리 오졌다리. 웬만하면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맞죠. 얘도 팝업이고요. 오토 팝업. 원터치 팝업. 네. 그렇게. 창문 있는 게 저는 이 봐. 똥싸움 일어나는데 상쾌해. 그렇죠. 아, 그거 좋죠. 아, 미쳤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을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좀 아담해 보인다라는 느낌의 네. 공간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지금 최대한 센터장님 제가 실수했네요. 아, 예. 너무 아담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전자레인지 얘도 기본이고요. 밑에 싱크대 냉장고. 네. 근데 이제 가장 5에서 저는 좋아하는 점이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별도의 이 바닥 쪽으로 설마 했는데 예, 이게 냉장고가 다니게 됩니다. 냉장고예요? 예. 서랍실 냉장고. 우리가 문 열고 밖에서 그렇죠. 캔맥주 뭐, 같은 거 넣어놨던 거 예, 여기 바로. 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냉장고. 얘도 냉장고. 왜냐면 냉장고를 크게 내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분리를 해서 넣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서랍을 보시면 서랍장이 아니라 그렇죠. 칸으로 된 양념통 네. 뭐 이런 수저통 이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위에는 아, 이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 공장장님이 직접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서비스로. 그래서 공장장님한테 말 잘하면 이런 거 하나씩 생긴다. 예, 그렇게 되시면 야, 탐나네. 이거 탐나죠. 네, 탐나요. 이런 걸 잘 만드세요, 저희 공장장님이. 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전자레인지나 식어째 220. 얘는 메이드 인 젊은이입니다. 오, 맞네요. 독일 거. 예. 젊은이. 젊은이. 젊은이가 쓰는. 네, 젊은이. 자, 이제 안쪽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여기는? 예. 아, 수납. 수납. 네. 근데 최대한 수납을 만드는데 주방 쪽에 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네네. 약간 좀 그런데 저런 거 선반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침대적으로. 바바바바바. 무조건 누워봐야죠. 그렇죠. 보일러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왜냐면 에바스펙터의 조금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네. 세팅되어 있는 온도를 조정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0도로 올라가면 그냥 계속 90도를 써야 되는데. 계속 써야 돼요. 저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게 그 펌프의 네. 속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유리함을 좀 맞춰가지고 온도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와, 미쳤어. 그렇죠. 누워서 끌 수 있게. 그렇죠.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남자들이 좋아하죠. 아, 맞아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귀찮으니까. 맥스팬 옵션인가요? 기본인가요? 기본입니다. 맥스팬 기본이에요? 예. 핵기창 기본. 위에 천장 달린 거 다 기본이에요? 예. 에어컨도? 에어컨까지. 아, 미쳤다. 이거 가격이 방 가격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여자분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그러죠, 일명. 확장. 예, 확장 식탁. 옷 이제 뭐 여기서 하고 선생님. 여기다 놓고 애기들 밥 줄 때 애기들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자기야 밥 줘. 아, 예, 이렇게 예, 앉아가지고 밥. 자기야 밥 줘. 밥 달라고. 아, 지금 식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와, 해서 얘 테이블이 여기에도 하나 달리고 이쪽에도 하나 달립니다. 와, 제가 진심 갖고 싶네요. 이거 약간 이제 탐이 나는 거죠. 약간이 아닙니다. 제 평정심이 없어요 지금. 지금 평정심이 없어. 평정심을 좀 가지고. 네. 야, 여기 보일러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식어째하고 콘센트는 여기저기 많이 넣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비싼데. 그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썼을 때 편리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기 쪽 네. 보시면 이제 저기 컨트롤 보드가 바뀌었어요. 네네.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이제 디스플레이로 액정 보실 수 있고 버튼식도 네. 원터치 보실인데 눌리면은 LED 불 들어오고 뭐 그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저희가 뭐 자랑할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차에 800A가 들어갑니다. 인산철. 그것도 기본이에요? 인산철은 800A는 기본은 아니고 400A가 기본. 400이요? 예. 400A가 기본이시고요. 확장하시면은 이제 800A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핵기창이 하나, 두 개가 들어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침실인데 개방감이 창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개방감 미쳤습니다. 예. 개방감 2인 침실 고정 침대가 있고요.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루프형 에어컨. 예. 이거 신형이죠? 예, 이거 소음 좀 덜한 거. 예, 신형입니다.
거기에 400암페어에 인버터는 몇 킬로죠? 3킬로 들어갑니다. 3킬로. 예. 혹시 이거 그 뭐죠? 이거 아웃풋도 기본인가요? 아웃트리거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예. 되게. 거기에 지금 온수 매트가 지금 앞쪽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앞쪽은 없습니다. 앞쪽은 없고. 옵션으로 해달라고 하시면은 네. 이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올려드려요. 온수 매트까지. 뒤에 온수 매트는 기본. 예. 온수 매트 바닥 온수는 기본. 바닥은 기본. 얼마인가요? 가격이요? 너무 궁금해. 지금 미치겠어요.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요. 그게 가격 물어보러 가고 가격 물어보러 한번 가시는 네. 게 안쪽으로 가셔서 네네네. 사무실에서 물어보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이건데 뭐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 미쳤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예. 살아온 사람 같아 나 지금. 아 그러세요? 네. 보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중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전혀 바람. 지금 밖에 바람 엄청 부는데. 그렇죠. 바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만져보셔도 되고요.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네. 직접 만져보셔도. 아, 진심 안 들어오네. 예. 지금 밖에 바람 장난 아니거든요. 네, 아우, 추워 죽겠어요. 바닥이 따끈따끈하다. 이제 보일러. 이제 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닥에서 애기를 재우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따뜻하니까. 뭔지 알겠어요. 예, 여기 공간이 나오니까. 이불 같은 거 깔고 주무시는. 아, 따지러 가야겠다. 이거 얼마인지. 아, 예. 한번 따지러 가보시죠. 네네. 아. 와, 미쳤다, 이거. 가격만 합리적이면 가격만. 아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크지 않아서 이게 주차할 때도 딱 기존의 아파트의 주차 공간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 세븐도 그런데 세븐은 좀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1톤 차가 딱 들어가는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와.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니 네. 가격을 확인하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어디로 가야 되죠? 가격 물어보러. 여자분이요? 예, 여자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네네. 가격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 SD5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네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SD5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6,600만 원? 네네네. 400암페어 인산철에 네, 들어갈 그 기본이고요. 뭐 핵기창, 에어컨, 뭐 맥스팬 다 포함이고요. 바닥 난방 네. 6,000 얼마야? 6,600만 원. 네네. 5인승 5인치 침해? 네네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6,600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거기서 추가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하부 보강하고 이제 배터리 좀 더 보충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고. 저기 지금 800암페어 하셨거든요. 거의 아, 거의 풀옵션? 있는 게 아마 800일 네. 겁니다. 그럼 저거는 800에서 많이 나가시거든요. 지금 풀옵션이라고 하셨는데 저게 얼마예요, 그러면? 풀옵션 기본은 400이 들어가고요. 풀옵션에 6600에 400만 추가하면 네, 400 추가하면 800이 되는 거고요. 지금 풀옵션이라고 하셨는데 저건 얼마예요, 그러면? 저차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차 지금 800이 들어가 있고. 네, 800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또 추가가 추가 배터리 40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금액은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네. 좀 네네네. 저 앞에 있는 저 옵션까지 다 해서 네.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랑 일단 저희가 인산철 400암페어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태양광 300와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D5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냉장 DC용 냉장고 그런 사항이 다 기본으로 냉장고가 두 개더라고요. 슬라이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입니다. 아 네. 추가 옵션. 네네. 그럼 그 추가 옵션 뭐가 들어갔어요 저기는? 저기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추가 배터리 네. 하셨고 저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그 캐리어 박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슬라이드 냉장고 들어가셨고요. 네. 네. 그 외에는 하부 보강. 하부 보강. 네네. 하부 보강은 따로 추가 옵션이 있고 그다음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네. 블랙박스 보통 2채널 하시는지 4채널 하시든지. 저건 4채널이에요. 네. 4채널. 블랙박스는 얼마인가요? 4채널 가격은 지금 150만 원. 150만 원? 네. 그러면 저 뒤에 캐리어? 캐리어는 지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네. 다 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값이네요. 네네. 밑에 슬라이드 냉장고? 슬라이드 냉장고는 저게 맞춤형이라서 지금 90만 원. 와 그건 조금 센데 네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갖고 싶어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냉장고를 넣을 수 있다는 거. 네네. 하부 보강이 저기 판스프링 보강 베어링을 넣으시든지 그리고 두 개 넣으셨던 코일 스프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후륜 확장힐 13인치 100mm까지 늘린 확장힐이 들어가 있고요. 뭐가 또 옵션이었죠?
요즘은 또 알터네이터 고속 충전 때문에 저희가 현대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정품 알터네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180W짜리. 네네. 그게 네네. 그게 지금 현재로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네. 네. 120만 원. 네네. 오. 감사합니다. 네. 네.